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A 챔피언스컵 윈터 2016 대회 2회차 오늘은 저희가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김대겸 해설위원 그리고 원창현 개고래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회 2회차가 밝았습니다. 치열했던 조별 플리그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는데요. 네. 여러 경기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늘 경기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두울 뻔도 했었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 중계가. 하지만 굉장히 기분 좋게 한국의 두 팀이 또 4강에 진출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중계를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A팀과 B팀이 4강에 진출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렇죠. 일단 결국은 대한민국 두 팀이 모두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EACC 윈터 2016 이번 대회 어떻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대회 개요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부터 양일간 펼쳐졌던 이번 EACC 대회입니다. 대한민국, 태국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팀이 출전했고요. 네, 지금 상금을 보시면은 지난 썸머보다 굉장히 또 상금이 증액된 모습을 보여서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라는 네. 사전 인터뷰가 좀 있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3위까지가 상금이 돼 있고 4위부터 10위까지 똑같거든요. 그렇죠. 4강에 올라간 팀 중에 4위 하게 되면은 또 상금이 올라왔는데 상금은 또 어제 탈락한 팀들이랑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명예는 있지만 상금은 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0만 원 정도인데요. 네, 그건 뭐 사실 4강에 올라가서 기분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어제 탈락한 팀과 똑같이 상금을 받으면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팀 아디다스 A와 B가 우승과 준우승 상금을 나눠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4강에 일단은 진출을 했고 이제 결승만 가면은 우리 한국 팀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결승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 드래프트는 15시즌 선수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팀당 23명의 선발이 있었고요. 팀케미 그리고 라이브 부스트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시즌을 많이 쓰고 있는데 충분히 챔피언십에서 15시즌 많이 썼기 때문에 한국 선수도 충분히 적응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어제 조별 플리그는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 오늘 4강 경기부터는 오전 3선 승제 그렇죠. 승자 연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명의 선수가 처음에 출전해서 올킬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지난 EACC 썸머 대회 때 그런 올킬 장면을 우리가 뿌듯하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4강에 올라왔는 다지 많은 경기를 못하고 탈락할 수도 있는 타국 선수들이 대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조별리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룹 A는 그룹 1위 팀 유나이티드 콘솔과 그룹 2위 팀은 팀 아디다스 B 이렇게 A조 1, 2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팀의 그 경기력에 조금 놀라웠는데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과연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네. 되고 한국 팀이 그거에 대해 조금 준비를 했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각 조에 2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4강에서 맞붙진 않거든요. 네. 각각 다른 조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일 수 있는 대진표가 성사됐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대진표를 양 사이드에서 만나게 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결승에 가야 만나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팀이 유럽팀이 이기고 싱가포르도 이겨서 네. 결승에서 만나는 그런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유나이티드 콘솔과 싱가포르 어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력 자체는 한국 팀보다는 솔직히 좀 더 잘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또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 팀에 대한 경기력 기대해볼만 합니다. 중요한 게 어제 경기를 좀 봤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국 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전략 전술에 대해서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EA 챔피언스컵 윈터 2016이 펼쳐지고 있는 방콕 현지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썸머 때 저도 그 현장에 좀 있었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근데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윈터가 더 상금도 증액이 됐고 참가 팀들도 더 많아지면서 더군다나 유럽연합팀도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회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열기가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승 트로피가 살짝 지나갔는데 아, 저 트로피 탐이 나요? 그렇습니다. 아, 저 트로피 저도 한번 들면서 뽀뽀도 해보고 싶은데 네, 약간은 아쉽습니다. 아, 어제 경기를 했었던 김승섭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꼭 어제 복수를 좀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 때도 이 김승섭 선수의 출발은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SNS를 좀 확인해봤어요. 예. 김승섭 선수의 여러 가지로 많이 본인도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패배했지만 같은 팀의 선수들을 계속적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을 글들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김승섭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의 각오가 굉장히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콕 현지에 모인 팬들을 흥분시키게 하는 다양한 골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는 계속 유럽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유럽 선수의 그런 골 루트가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전버전에서만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골 루트를 이번 엔진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EA 챔피언스컵 윈터 그리고 4강 본선 토너먼트와 3, 4위전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이 태국과 유럽팀 간의 이벤트 매치를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총 3번의 매치로 펼쳐지게 되는 이번 이벤트 매치입니다. 네, 각 팀별로 한 명의 선수씩이 나와서 3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유럽연합은 뭐 어차피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한 상황이어서 3명의 그렇죠. 선수가 나올 것 같고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두 팀이 나왔었잖아요. 네. 6명 중에 제 생각에 좀 올스타 격으로 이렇게 좀 대표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매치 각 한 판당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상금을 노리는 또 선수들의 사기 싸움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4강에 진출을 못했잖아요. 유럽연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미리 몸 좀 푼다, 손 좀 푼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태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최국의 뭔가 자존심 이런 게 어제 벌써 다 무너졌거든요. 물론 이벤트 매치긴 하지만 앞에 또 와 있는 자국의 팬들을 위해서 굉장히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대회 열기를 위해서는 이런 이벤트 대회라도 태국 선수들이 더욱더 열심히 될 것 같은데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4강에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네. 무조건 이기려고 하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일단 4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조금 숨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팀 선수들이 피파 온라인 3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대회를 통해서 유럽 연합의 팀을 보는 것도 더욱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뭐 어제 경기를 우리 한국 선수들이 다 봤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나온다면 충분히 한국 팀이 이길 수도 있겠죠. 유럽연합 정말 특이했던 팀이었는데 주로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굉장히 실제 축구와 유사한 플레이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경기 운영을 잘하면서 천천히 플레이하면서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떨지 않으면서 네,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은 저도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상대 팀 그렇죠. 입장에서 본다면 유럽연합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뭔가 급하게 빠르게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상대팀이 좀 답답해할 수 있거든요. 한국팀 입장에서는 오늘 만약에 상대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디다스 A가 상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처음 선제골을 우선 먹히면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네. 최대한 선제골을 먹히지 않는 쪽으로 오늘 경기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유럽 연합팀과 팀 아디다스 B가 맞대결 한번 펼쳤는데요. 에예브엔 선수와 송세훈 선수가 맞대결 펼쳤을 때 1대1의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세훈 선수가 선제골은 뽑았지만 아쉽게 또 동점골을 먹어서 비기긴 했는데 네. 송세훈 선수의 어제 경기력을 보면은 중앙에서 공격수로 한 번에 찍어준 에이페사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수비 대처가 유럽 선수들이 잘 안 됐어요. 그거를 조금 보면서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한국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유럽 연합팀은 그룹 A조에 속했었는데 3승 1무 승점 10점 정말 깔끔하게 조 1위로 진출했습니다. 네, 약간은 저희가 예상외라고 볼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이 어떻게 보면 조 1위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죠. 특히 김정민 선수가 속해 있는 팀 아디다스 A 같은 경우는 네. 무난하게 1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싱가포르가 그렇죠. 조에서 1위로 올라가고 유럽연합은 확실히 좀 생각보다 전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하는 선수들이 좀 힘들어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렇습니다. 이벤트 매치 전에 어제 경기 한번 확인해보면서 저희가 설명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경기였죠. 유럽연합팀과 팀 아디다스 B의 맞대결. 송세훈 선수가 출전했던 그 경기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럽 선수들은 이때 3승을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게임을 임했던 걸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렇죠. 송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무조건 조금 이겨줬어야 되는 경기인데도 일단 잘 플레이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송세훈 선수가 초반에 A패스 본인의 장기를 활용해서 결국 선제골을 넣긴 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여서 골을 놓고 오히려 더 거꾸로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침착하게 그 위에 경기 운영으로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광골을 넣었으니까 기분도 좋고 뭔가 점점 텐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흥분해서 좀 과한 플레이가 나온 게 아닌가 그 위에 그러면서 바로 또 동점골을 준 거고요. 네. 송세훈 선수가 이번 대회에 들어서 키보드와 패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키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키보드를 오래 썼기 때문에 키보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유럽연합의 수비를 네. 보면은 굉장한 특징이 있는데 보면은
협력 수비를 전혀 안 써요. 무조건 1대1 수비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침착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인마크를 주로 하는 유럽연합의 팀이었고요. 네. 압박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이렇게 공격도 급하게 안 하죠. 줄 데가 없어 보이면 다시 뒤로 한 번씩 빼고 갔다가 공격 선수들이 자리 잡으면 다시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섬세하고 정밀한 플레이들을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유럽연합팀은 1순위로 질라탄 이브라이모치, 2순위로 노이어와 아게를 뽑았는데요. 그 질라탄 이브라이모치를 최전방에서 100점 만점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수를 비계... 네, 꼬자면이죠, 이거. 에이패스? 네. 자, 에이패스 레반드프스키였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커서가 풀려버린 에이패스이기 때문에 송세현 선수가 좀 잘 이용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비겐스몰 조합,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아게로를 쓰기 때문에 질라탄이 헤딩을 하고 아게로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유럽연합 쪽에서 이 에이패스에 대한 대비가 사실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플레이를 봤었지만 유럽연합이 에이패스를 많이 활용한다거나 큐드리블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 그다지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피파 온라인을 하고 있지만은 콘솔을 많이 하는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콘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피파 온라인 3에 대한 적응도가 완벽하진 않다는 그렇죠. 게 보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미 축구 게임 관련된 콘솔 게임에서 여러 번의 경험들이 굉장히 단연간 숙련이 돼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특히나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게 콘솔 아무래도 피파 온라인보다 경기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축구와 굉장히 유사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급하지가 않죠. 저희가 이 유럽 연합팀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선제골을 분명히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운영을 정말 효율적으로 풀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제골을 먹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급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전혀 급하지 않으면서도 또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그 경기력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게 지고 있는 팀의 플레이가 맞을 정도로 정말 침착하고 편안한 플레이를 보여준 유럽 연합의 팀이었습니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상황 봐가면서 상대 팀도 어차피 급하게 다시 안 온다면은 굳이 우리 팀 역시도 오늘 상대할 때 급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선제골만 먹히지 않고 먼저 선제골을 넣는다면 차근차근히 좀 할 필요성도 오늘은 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송세현 선수와 유럽 연합 이 예브의 선수의 경기를 봤을 때 네. 송세현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골이 본인이 평상시에 많이 하던 패턴으로 좀 넣었잖아요. 주특기를 예. 활용해서 에이패스 이후에 레반도프스키로 골을 넣었던 장면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걸 좀 지키는 상황으로 급하게 하지 않고 본인이 하던 대로 충분히 저는 한 골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었다고 보거든요. 어제 송세현 선수는. 그렇죠. 근데 아직 좀 경험적인 측면에서 미숙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좀 운영적인 능력이 좀 아쉬웠었던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 경기를 팀 아디다스 A 선수들이 봤다면 유럽연합 예브엔 선수와 상대할 때는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충분히 팀 아디다스 A팀에는 강성호 선수라는 전략가가 있어요. 충분히 예. 분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누가 나올지는 예측이 안 되지만 그래도 김세서 선수가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요. 저번 여름 때도 4강전에 나와서 올킬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우선 부담이 덜 되잖아요. 혹시 처음에 나와서 뭐 올킬하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나 패배해도 그 이후에 뭐 강성호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뭐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김정민 선수도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김승석 선수가 먼저 나와서 뭐 잘 안 돼도 본인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출전하는 것도 선봉으로 나오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김정민 선수의 컨디션은 유독 좋아 보이는데 뭐 가히 끝판왕 거의 미드맨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민 선수 챔피언십 우승하고 이번에도 또 한 번도 안 지는 지금 대회에서 거의 그냥 한 번도 안 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팀 아디다스 A가 반드시 4강전에서 이 유럽 연합팀을 좀 꺾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연합팀 같은 경우 이 장면이죠. 질라탄 이브라이모치의 네. 헤딩 이후에 아게로가 세컨볼을 따내면서 완벽하게 동점골을 뽑아냈던 예브의 선수였습니다. 네, 질라탄 쪽으로 수비가 많이 좀 몰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간이 났고요.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송세현 선수가 조금만 더 집중했더라면 충분히 막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심지어 저때 질라탄 선수의 컨디션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질라탄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시스트를 해준다는 건 진짜 유럽 연합 선수들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 보면 아게로가 빠져 들어갈 때 일부러 질라탄
질라탄한테 준 거예요. 일부러 계산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질라탄의 큰 키를 활용해서 95cm의 큰 키를 활용해서 분명히 저거는 헤딩 따낼 수 있다. 그 이후에 아그로에게 연결해주면 뭐 무난하게 골로 연결된다가 약간 그 머릿속에 다 그려졌던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네. 이렇게 차고 올려주는 순간 아 이거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예브헨 선수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4114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이게 약점이 미드필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지공 상황이라든지 수비할 때 약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한국팀이 이용한다면 충분히 저는 2대0, 3대0까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뭐 원정현 선수도 그렇고 괜히 하는 얘기 아니고 유럽연합이 잘했긴 잘했거든요. 네네. 근데 분명 좀 단점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공으로 정밀하게 섬세하게 하는 플레이 굉장히 좋죠. 이런 식으로 뭐 순간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뭐 개인기도 좋고 근데 약간 단순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인 플레이가 좀 단조로워 보이는 느낌도 있어서 패턴 자체도 이런 거를 한국 선수들 특히나 강성호 선수 굉장히 지략가 아니겠습니까? 다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송세현 선수도 지공으로 계속해서 상대 골문을 한번 두드려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은 조금 무서운 게 유럽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예. 과연 오늘 어떤 적응력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조금 무서워요. 제 입장에서는. 레반드프스키의 키가 질라탄보다 조금 작은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장면은 딱 그랬죠. 예. 레반드프스키 정말 다 좋은데 어제도 저희가 정말 좋았던 점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공중에서 오는 볼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은 좀 레반도프스키가 공중까지 장악해버리는 모습이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진짜 실제 축구 같아요. 네. 네. 운영하는 그게 와 아기로 이것도 찍어주는 것도 차분차분하게 상대 박스 안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연합의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할 때도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역습도 안 먹으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수비 진영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간에서 커트를 당하는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마지막에 슛을 날린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팀 아디다스의 드래프트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로 가레스 베일 선수를 좀 뽑았는데 이 선수가 어제는 제 몫을 다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픽에 베일을 뽑았는데 그다지 큰 활약은 없었거든요. 베일하고 오늘 그리즈만이 좀 뒷공간 침투를 해주면서 상대 수비를 농락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각 진영별로 7명씩 이렇게 뭔가 좀 균형이 맞도록 뽑았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건 컨디션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포메이션 자체도 4-4-3이라든가 뭐 4-3-3 이런 포메이션을 많이 쓸 것이다 라는 것이 이런 지명된 선수들에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웬만하면 이 4라운드 그리고 5라운드 이하 선수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김정민 선수는 아드리안 라모스 선수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모스 선수로 챔피언십 우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라모스를 굉장히 잘 썼는데 어제 조금 활약이 아쉬웠거든요. 네, 발로텔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단은 공격진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성호 선수가 웰백을 좀 사용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웰백이 이렇다 할 플레이를 좀 못했었거든요. 물론 컨디션 때문에 교체를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우선 뽑았던 픽이라면은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 오늘 4강전에서 좀 경기가 길잖아요. 그렇죠. 좀 분명히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즈만도 조금은 터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즈만이 아무래도 스트라이커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만 피파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엄청 빨라요. 진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즈만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아디다스 뒤에 대부분의 득점을 담당했던 레반도프스키가 역시 1픽에 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1픽 송세현 선수가 챔피언십에서도 레반도프스키로 많은 골을 넣었거든요. 네. 어제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고 다만 아쉬운 건 수아레즈의 활약이 조금은 아쉬웠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아쉬웠는데 뭐 일단 레반도프스키가 많은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은 4강에 진출한 팀 아디다스 B입니다. 뭐 수아레즈가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5라운드 때 지명했던 카바니가 그렇죠. 어제 전체적으로 뭐 세컷볼도 따내는 모습이 좀 보였었고 특히나 헤딩슛을 또 넣는 모습도 카바니가 나왔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 아쉬운적인 측면을 다른 공격수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피파온라인 3의 안에 있는 선수들보다 아디다스 B팀의 실제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2라운드로 이 페페를 뽑았는데 페페보단 이 7라운드에 뽑은 콤파니 선수의 활약이 더욱더 두드러졌던 어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콤파니가 사실 15시즌은 굉장히 속력이 느려요. 네. 네, 그렇긴 한데 워낙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콤파니를 좀 잘 이용했던 팀 아디다스 B고 보면 오리기, 밀러, 렐라나까지 리버풀 선수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네. 확실히 이상태 선수가 리버풀 진짜 팬인 건 확실합니다. 어제도 이상태 선수가
이 올라간 이유가 리버풀 팬이라고 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지금 너무 들떠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기는 졌는데요. 네. 지금 너무 들떠있다고 해서 강서훈 선수가 한마디 했대요. 네. 오늘 집중하라고.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상태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이 네. 자신의 몫을 다해주길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아, 뭐 어제 경기력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괜히 그렇다고 또 해외까지 나가는데 주눅 들 필요는 또 없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4강에 진출한 건 맞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어제의 아쉬움을 어떻게 보면 좀 되새기면서 오늘은 좀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팀 아디다스 A보다는 팀 아디다스 B 선수들이 조금 더 좀 걱정이 되는데요. 팀 아디다스 B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명경기 끝에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탈락 위기이기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이게 맞아야지 올라간다. 저희가 계속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요즘 재밌는 드라마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제일 재밌었던 그런 드라마틱한 경기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마지막에 이 팀 아디다스 B에게 몰렸던 어제 경기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태 선수는 우주의 기운이 몰렸는데 네. 그걸 리버풀 때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근데 유니폼을 리버풀이 입어서 그런지 이상태 선수가 굉장히 들떠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이상태 선수가 진짜 깔끔하게 올킬 해가지고 결승 가가지고 송세현 선수가 올킬 어제 강성 선수가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생들의 활약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팀 아디다스비는 강성훈 그리고 이상태, 송세현 선수 이 세 명의 선수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강성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건 승리의 경험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있었더라면 좋았었긴 했을 텐데 그래도 송세현 선수는 본인의 주특기를 활용해서 골을 넣었던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측면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제 기억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고 어제 패배했던 거 조금 교훈 삼아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챔피언스컵 윈터 2016에 펼쳐지고 있는 태국 방콕 GMM 라이브 하우스입니다. 첼시 유니폼 예쁘네요. 아, 네. 제가 첼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이 트로피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네. 진품 트로피라고 하죠. 우승 트로피. 네, 저희는 실제로 만져보기 정말 힘든데 네. 옆에 서 있잖아요. 보안 요원들까지. 그렇죠. 진짜 금인가요 근데? 진짜 은인가? 죄송한데 저희가 네,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네,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우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희가 화면으로 이 우승팀 선수 주장 선수들이 저 환호성을 드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딱 트로피 들면은 네. 꽃가루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 거기서 또 서서 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네. 어제부터 많이 네. 어제부터 이 해설 중에 괜히 자책을 많이 하시는 원창현 선수인데요. 아, 자책할 땐 하고 네. 또 발전할 땐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한국 팀이 꼭 두 팀 다 결승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EACC 윈터 2016 이벤트 매치를 위해서 이제 태국 선수들 그리고 유럽 연합 팀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유럽연합팀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렸다고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렸었고요. 중요한 건 지금 태국 선수들이거든요. 네. 태국 선수들이 저희가 지금 들었을 때 지라퐁 티덱 에크린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어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어제보다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밖에 안 됐지만 뭐 절치부심 한다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금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국 팀 B에서는 이 티덱 선수가 나왔는데 태국 선수 중에서는 에이스라고 불리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4-1-1-4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네, 어제 0-0으로 한번 비기고 인도네시아를 1-0으로 이겼기 때문에 오늘도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내 유일하게 아시안컵 출전 경험이 있는 티덱 선수고요. 이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티덱, 이 태국의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에이스이기 때문에 선봉으로 나와서 1-0으로 뭔가 시작하는 그림 태국 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네. 현재 엔트리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제 생각엔 선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감독이라면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원창현 선수 생각은 어때요? 확실히 이런 방식이라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주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중요해요. 첫 번째 주자가 이겨준다면 뒤에 이제 또 나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경기를 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벤트 매치는 승자 연전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엔트리 제로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선봉에 나와서 먼저 승리해주고 팀원들에게 기를 불어넣어주면서 그렇죠. 들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상해보겠는데요. 티덱 선수가 어제 조별리그에서 두 번의 경기를 치렀고요. 유럽연합팀에서는 예브엔 선수가 총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먼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예상을 했는데요. 같은 포메이션을 쓰지만 굉장히 스타일은 다르거든요. 네. 티덱 선수는 4-1-1-4 쓰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에브엔
에브인 선수도 마찬가지 포메이션이지만 굉장히 조금 수비적인 그런 포메이션을 썼거든요. 과연 둘이 만난다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가 나오든 약간 마음 편하게 원창현 해설이 얘기해준 것처럼 약간은 전략도 좀 숨기면서 플레이 스타일도 숨기고, 왜냐면 아무래도 중요한 건 4강 결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벤트전은 좀 편안한 마음, 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 매치임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감이 더 큰 팀은 태국이 되겠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저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개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다 탈락했는데 이벤트전만 출전한다. 아하. 아마 한국 선수들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팬들도 이 태국 선수들의 승리를 바라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유럽 연합팀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을 약간은 숨길 거예요. 포메이션도 네.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플레이를 보면서 오늘 컨디션이 어떨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유럽 연합팀은 이 잠시 후에 펼쳐질 이벤트 매치 후에 4강전에서 대한민국 A팀과 맞붙게 됩니다. 대한민국 A팀 선수들이 이번 이벤트 매치를 조금 지켜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죠. 근데 너무 이 이벤트 매치로 뭔가 이 팀의 전술 전략을 좀 파헤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서 최대한 긴장을 좀 덜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연합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아마 네. 좀 개인기를 조금 더 써본다던가. 그쵸. 어제는 좀 천천히 뭔가 세밀한 플레이를 했으니까 오늘 좀 과감한 플레이를 좀 보여준다던가 하는, 어떻게 보면 연습 하는 느낌으로만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회 2회차 먼저 스타트를 끊는 유럽연합팀이 되겠는데 이 손을 먼저 푼다는 점에 있어서 유럽연합팀이 조금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확실히 손을 네. 풀게 되면 경기장 이 환경 확실히 적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단 유럽연합팀이 이벤트전을 하면서 일단 손을 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요.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될지는 일단은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하필 왜 우리나라가 이벤트 매치를 안 하고 네. 좀 손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유럽연합이 먼저 손을 푼다라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본선 토너먼트가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대 팀 아디다스 A가 먼저 4강전을 치르겠고 4강 두 경기는 싱가포르 대 팀 아디다스 B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또 어떻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뭐 약간의 체력이 요만큼이라도 빠지길 기대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막 승부차기까지 가고 막 정말 힘들게 게임하면 요만큼의 집중도는 좀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네. 갖고 저희는 좀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 매치는 이 태국 선수들이 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금도 그렇지만 일단은 4강에 올라오지 못한 두 팀이기 때문에 자국 팬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유럽 연합팀은 이 경기 후에 팀 아디다스 A와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확실히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힘을 많이 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뭐 한 10경기씩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각 선수별로 한 경기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력을 많이 뺄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즐겁게 그냥 저희도 그렇고 하는 선수들도 그렇고 이벤트 매치답게 그냥 즐거운 경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유럽팀은 이반 선수가 먼저 출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선수는 조별리그 태국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바가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자, 양팀 이벤트 매치 포메이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433에 이제 5백을 쓰면서 좀 433 변형 형태 그런 포메이션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 라인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태국 A팀은 1순위를 루카쿠 선수를 뽑았는데 네. 루카쿠 선수가 지난 EAC 썸머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용했던 것과 다르게 제 몫을 다해주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하는 플레이하고 있는 손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똑같을 수 없겠고 하지만 루카쿠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약간 공중볼에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오늘도 약간 포메이션과 전술을 보니까 이것도 약간 라인 타면서 크로스 올리는 듯한 장면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유럽 선수, 이반 선수가 조금 유의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야야 투레 선수가 또 한 번 중원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즌에서는 많이 안 쓰는 야야 투레거든요. 네. 민첩 상황하고 밸런스가 특히나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안 쓰는데 어제 야야 투레의 플레이는 거의 전성기 때 야야 투레가 아닐 정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태국은 이 5-2-3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이벤트 매치의 승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 태국 팀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벤트 매치이기 때문에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반 선수는 어제와 비슷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랑 똑같은 포메이션을 일단은 나왔고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컨디션이 또 죽었어요. 네. 과연 질라탄 컨디션이 죽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를 어떤 네. 식으로 활용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컨디션을 안 좋게 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뭔가 연막 작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질라탄이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태국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거예요.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정말 재밌는 점이 어제도 이반 선수가 질라탄을 사용해서 질라탄 선수의 헤더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렇습니다. 질라탄이 컨디션이 죽긴 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되어 있는 아게로의 컨디션이 좋거든요. 아게로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갈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움직임을 막지 못한다면 골을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이 매치는 야야 투레 대 질라탄의 맞대결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야 투레 대 질라탄. 네. 둘 다 피지컬 좋고 진짜 힘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과연 누가 이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이반 선수의 플레이를 팀 아디다스 A 선수들이 조금은 봐도 괜찮겠는데요? 아무래도 어제와 똑같은 전략. 저는 좀 다른 전술, 포메이션도 뭔가 재밌게 들고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약간 진지하게 임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아디다스 선수들이 분명히 집중해서 볼 필요성이 있는 경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라풍 대 이반 이벤트 매치 첫 번째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두 표정. 표정의 선수죠. 또 선수 모두 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홀가분한 표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시차 적응 때문에 그런지 약간은 피곤한 모습도 보이는데 네. 최대한 여유롭게 손 푼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될 게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고요. 태국 입장에서는 정말 승리를 위한 플레이가 어떤 건지 오늘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드네요. 스웨덴 출신의 이반 선수는 섬세함 그리고 측면 공격의 강점인 선수입니다. 특히나 굉장히 천천히 플레이하면서 사이드 쪽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일부러 4강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포메이션을 바꾸지 않고 원래 쓰던 포메이션을 쓰면서 4강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피파 온라인 3를 접한 게 사실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에는 힘든 면이 분명히 유럽연합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최대한 거기에 적응을 많이 하면서 이번 EACC 윈터에 임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라퐁의 공격은 결국 골라인 아웃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과연 어제와 같은 그런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줄지 유럽연합팀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질라탄이 헤딩을 따내지 못했어요. 자, 역시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헤딩을 못 딸 수가 있어요. 질라탄이. 네. 화려하게 시작부터 태국 선수가 먼저 화려하게 시작을 하긴 하거든요. 네. 확실히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개인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순간적으로 뭐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개인기를 몇 번 사용했는지 모를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역바페를 굉장히 많이 쓰고 네. 있는데 유럽 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를 전혀 안 쓰거든요. 네. 피파 온라인 시리즈에서 많이들 쓰고 있는 큐브스터 역바페를 전혀 안 쓰면서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유럽 연합팀입니다. 수비도 순간적으로 협력 수비 사용해 주면서 중간에서 커트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산체스 왼쪽 측면으로 높게 뛰어줬습니다. 자, 이런 식의 큐트 부패스 굉장히 좋고요. 자, 아게로 몸싸움 이겨냈고요. 아직 공을 잡고 거죠? 있습니다. 드리블 한번 이후 심리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 뒷발 패스. 아우! 이걸 막아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스쿱 턴으로 상대 수비를 네. 잘 벗겨냈는데 네. 앞으로 찼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차는 그런 약간의 조금 아쉬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요즘 사실 저희끼리 뭐 흔하게 용어로 꺽슛이라고 하는데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차는 이 장면들이 이번 버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거꾸로 좀 가까운 쪽 포스트로 차는 게 어땠었을까? 골키퍼 올라옵니다. 그래,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혹시 유럽 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아게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네, 아무튼 아게로의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카쿠 같은 경우는 어제도 뭐 공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주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스타일의 공격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볼이 들어왔을 때 쉽게 잡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좀 나오고요. 확실히 유럽 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역습을 노리기보다는 지공 형태의 그런 공격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역습 이런 거 빠르게 나가줘야죠. 자, 루카쿠 주겠죠? 자, 올라가다 바로 루카쿠한테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국이 어제보다 여유로운 움직임이거든요. 확실히 아무래도 네 탈락한다라는 부담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벤트 매치 특성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기 굉장히 잘 쓰고 시계인기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어제 좀 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했으면 저는 태국이 더 잘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최국이라는 좀 그런 부담감이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국 선수들도 태국 선수들이 복병이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어제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게 또 성립이 됐죠. 개최국은 그렇죠. 우승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징크스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셀로 질라탄이 측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질라탄이 측면을 내려오게 되면 아게로가 또 중앙으로 들어와 주거든요. 모드리치 옆바퀴 가고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공을 커트를 했습니다. 커트? 마르셀로 질라탄의 움직임이 조금 아쉽죠. 자, 지금은 코너킥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어제 그런 모습이 좀 연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크로스가 되지 않으면 코너킥까지 뭔가 유도하는 플랜 A가 되지 않으면 플랜 B까지 계산하는 듯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하게 운영을 잘해요. 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국 선수들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영리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칙을 얻어내는 이반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윙어를 굉장히 와이드하게 벌려서 쓰면서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드필드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한국 선수들도 그거를 조금 잘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스 안쪽에는 질라탄 선수가 있거든요. 자, 세트피스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유럽연합팀이거든요. 질라탄 쪽으로 당연히 그렇죠? 주겠죠. 모드리치 안쪽 감아줬습니다. 헤딩! 선바! 이번에도 하자드 아자르였는데 이번에도 막아낸 모습이고요. 어우, 발리슛 저런 상태에서 임팩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자르라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골 확률이 높아지는 코너킥까지 지금 얻어낸 상황이어서 세트피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공격적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바꿨네요. 그렇죠. 바꿔가면서 선수의 움직임 보는 거거든요. 산체스 올려줬습니다. 뒤쪽 떨어진 볼 지라퐁이 걷어냈습니다. 역습을 노리기에는 시간이 아쉬워서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은 종료됐습니다. 확실히 유럽연합팀 같은 경우에 손을 푼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어제 했던 경기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아디다스는 이 이반 선수의 세트피스를 조금은 유심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배치된 유럽연합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질라탄에게 연결해준다면 막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웬만하면 내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굉장히 플레이가 깔끔하죠. 지금 유럽연합이 최소한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가 보면은 라인을 타면서 옆쪽으로 가면서 최대한 크로스로 올리려고 하다가 크로스 각이 안 나오면 다시 가운데로 한번 주고 빠지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크로스 주겠죠. 당연히 질라탄. 이게 질라탄이에요. 공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르셀로가 공격적으로 침투를 하면서 크로스를 만들어냈고 질라탄 보면 살짝 앞으로 빠져들어가면서 A패스를 톡 찍어줬거든요. 네. 질라탄한테 머리 걸린다면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거죠. 저 선수의 컨디션은 놀랍게도 6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컨디션 6시인데 이렇게 헤딩볼을 만들어낸다면 만약에 컨디션 12시면은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어제도 저런 모습으로 이반 선수가 이 태국과의 매치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명할 때부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질라탄을 1지명으로 가져가면서 우리 플레이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가자. 최소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코너킥도 많이 유도가 되고 코너킥 했을 때 당연히 질라탄의 머리 위로 떨궈준다라면 또 한 번 골의 기회가 있고 그렇죠. 안 되면 뭐 질라탄을 다시 한번 사이드 쪽으로 돌리면서 연계도 가능한 질라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 굉장히 성공적인 현재 드래프트를 한 유럽연합이 될 수 있겠고요. 저 선수가 확실히 속도가 조금 느린 것 빼고는 정말 완벽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너무나 좋고요. 네. 유럽연합팀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일단 선호하기 마련인데 자 일단 우리가 보죠. 투입. 네. 망갈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 자 일단 보죠. 아야투레 활약이 어제부터 열리겠는데요. 저기서의 질라탄이 아쉬움이 나오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유럽 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키도
큰 선수를 뽑았지만 기본적으로 아구에로 모드리치 같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도 많이 뽑았거든요. 네. 민첩한 선수를. 저는 이 스웨덴의 질라탄의 이브라이모치도 상당히 좋지만 왼쪽 풀백인 마르셀로의 활약도 정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르셀로가 실제 축구에서도 보여주듯이 게임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방금도 어시스트를 해서 질라탄한테 골을 연결해줬죠. 그러니까 보면은 오버래핑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가능하냐면 사실 급하게 역습하면서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빌 수가 있는데 천천히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뺏겨도 급하게 뭐 다시 역습당한다던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르셀로는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만점짜리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앞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뒤로 빼면서 지공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유럽연합팀입니다. 네. 마치 자신이 선제골을 넣었을 때 이렇게 운영해야 됐다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운영적인 거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배워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계속 사이드 쪽으로 가면서 상대를 더 급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답답하니까 소유도 뺏기지 않고요. 네, 답답하니까 그렇죠. 달려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간 나오고 이것도 질라탄입니다. 공식입니다. 공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자르가 중앙으로 들어와 줌으로써 마르셀로가 사이드로 나갈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셀로가 크로스를 더 편하게 올릴 수가 있고 그게 또 질라탄한테 정확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질라탄이 지금 두 골이나 만들어냈어요. 머리로.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지켜보면서도 머리가 훨씬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크로스 쪽 많이 가겠지? 그러면 좀 사이드 쪽 라인을 조금 더 수비에 집중하다 보면 또 가운데가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지금 이 이벤트 매치가 한국에게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좀 부담감이 좀 생깁니다. 이번 이벤트 매치를 통해서 이반 선수와 지라퐁 선수의 실력 차이를 현격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1위로 진출한 팀과 어제 탈락한 팀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네. 라는 것들을 이반 선수가 제대로 정말 태국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벤트 매치긴 하지만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반 선수도 이거 오늘 4강 경기를 대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확실하게 손을 풀었네요. 질라탄의 연속골로 2-0 이반 선수가 깔끔하게 이벤트 매치에서 첫 경기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게 대한민국 팀 아디다스 A는 중앙 센터백의 코시엘리 그리고 나우드 같은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을 뽑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충분히 질라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된 사실 코너 쪽에서 이게 라인 타고 가면서 크로스 올리는 거에 대한 공략을 정확하게 파헤치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 것 같은데 아직 뭐 태국 완벽히 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봉이 져서 많이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이벤트 매치여도 끝까지 열심히 해주는 태국의 모습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선수가 이번 대회를 정말 즐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경기 끝나고 나서 팬들에게 정말 환호성을 자아내는 그런 제스처를 표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환호를 안 해주고 네. 조용한 것 같았어요. 좀 화나죠. 자국 선수가 졌기 때문에. 네. 너무나 당연해요. 네네. 태국이거든요. 그렇죠. 네, 유럽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당연하고 그렇지만 뭐 좋은 경기를 봤다라는 거 앞에 있는 팬분들도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에 가서 게임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수 있겠죠. 저희가 유럽연합 이반 선수에 대해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라탄 선수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팀 아디다스에는 코시엘리 그리고 나우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와 제공권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나우드 선수는 키가 198이거든요. 네. 비록 조금 민첩하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헤딩하면 나우드 그렇죠. 하면 헤딩이기 때문에 질라탄보다 3cm가 큰 나우드라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유럽 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 비슷해요. 네. 사이드 쪽으로 라인을 타다가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형태의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만 한다면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센터백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는 파비뉴 선수, 돈나루마 선수도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은 한국팀이기 때문에 질라탄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입니다. 컨디션이 6시인 걸로 좀 바라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엔 오히려 컨디션 6시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6시일 때마다 잘하고 있는 거라서 네. 오히려 컨디션 12시면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질라탄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막 하다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무리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6시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보면은 충분히 뭐 막을 수도 있었거든요. 마티 네. 같은 경우도 뭐 키가 사실 195나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유럽연합 쪽에서 그 수비를 따돌리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확실히 90분 경기하는 동안 한두 번을 만들어내는데 그 한두 번을 골까지 연결시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확실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왼쪽 측면 마르셀로 그리고 아자르 조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자르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르셀로 공간이 많이 열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르셀로를 일단은 가장 먼저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왼쪽 측면만 막을 수 없는 게 오른쪽 측면은 또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가 뛰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산체스도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막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왼쪽 오른쪽 뭐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중앙에서 질라탄 선수를 조금 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지금 유럽연합은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크로스도 그렇고 크로스가 아닐 때 뭔가 크로스가 답답해 보일 때는 다시 한번 공간 만들려고 뒤로 한번 뺐다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확실한 건 그렇게 갈 때까지 좀 천천히 빌드업을 한다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팀의 조별리그 성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승 1무 승점 10점. 이 그룹 A조에서는 팀 아디다스페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B팀이 있었는 까다로운 조였는데 그 까다로운 팀 조에서 단독 1위 정말 압도적으로 치고 나왔던 유럽연합팀이었습니다. 네, 그 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국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좀 힘들게 올라갔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피파 온라인 3를 많이 즐기는 팀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축구 게임 특히나 피파 온라인 3에 대해서 금방 뭔가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대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더욱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A팀이 잡아줘야 된다. 그렇죠. 네. 라는 게 좀 확실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 유럽연합팀을 보면서 정말 흥미진진한데 웬만하면 아시아에서 펼쳐지는 대회에는 유럽연합팀 선수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럽에는 피파 온라인 3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태까지는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유럽팀도 이렇게 피파 온라인 3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피파 네. 온라인이 세계적인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연합팀이 이번 대회에서 조금 성공적으로 대회를 끝나게 되면 다음 대회 때도 한번 진출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더 무서워져서 성장해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다음 시즌 썸머에 하게 된다라면은 또 유럽 연합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번 시즌보다 더욱 강력한 유럽 연합. 그렇죠. 이건 확실히 긴장해봐야 될 만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럽 연합이 사이드에서 측면을 많이 활용하는데 팀 아리다세이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와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긴 크로스를 많이 올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렸을 때 골키퍼가 나오면서 공중볼을 캐치해내는 그런 식으로 수비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계속 믿고 있는 건 나우두예요. 나우두만 네. 믿으면 충분히 질라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벤트 매치 두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